복삼재가 세계의 천복을 몰고 온다. 재물, 사업, 건강운이 열리고 확실한 금전운이 지띠랑 편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으로 6월에서 12월 지띠 운세로 세계 천복을 물고 와 화가 복이 되어 확실한 돈줄을 잡는 지띠가 몇월생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띠분들이 남자분들은 멋지고 여자분들은 미인들이 많습니다. 심성도 고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띠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토끼띠와는 형살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는 내 의지가 아닌 강제적인 상황으로 깎이고 도정되고 변화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삼재를 겪고 있는 지띠가 6월에서 12월 세계의 천복을 물고 와서 건강과 사업운이 트이는 것은 물론 확실한 본주를 잡는다라고 주역에 대해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와 토끼는 샤묘형으로 도화끼리의 충돌이 크지만은 하반기에는 서로 경쟁력이 살아나고 뭔가 겨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악물고 잘 극복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나서 꽉 막힌 운을 트이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인기를 얻고자 하는 지띠는 당연히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시기가 될 텐데요. 경쟁도 치열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돈이 빠져나가 손해를 보고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고 하던 일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깊이 생각한 이후에 행동에 옮기시면 돈도 지키고 일도 지키고 또 가정도 지킬 것입니다. 양력으로 2월, 3월, 4월생 지띠는 안 풀리던 운이 풀리면서 세계의 천복을 물고 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확실한 본줄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96년생이나 84년생은 하반기가 되면서 삼재의 기운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간 진행하는 일들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실패의 위험이 커집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죠. 양력 5월, 6월, 7월생의 지띠분들은 태어날 때 천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분들은 깔끔하고 정갈한 사람들과 인간성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 3, 4년간 어땠나요? 더럽게 재수 없었지요? 그런데 잘 참으셨습니다. 하반기는 따뜻한 화의 기운이 얼어 죽을 잠오형을 녹여주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열릴 기회를 만났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재물과 사업운과 건강운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반기 운세입니다. 양력 8월, 9월, 10월생은 신유술로 지띠분들은 눈길을 끄는 애모를 지닌 분들이 많아요. 또 이런 지띠가 하반기를 맞아서 문서운과 시험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안 팔리던 부동산 문서가 움직이고 꼭 합격하고 싶은 시험이나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례하게 폭주하면은 손재수와 간재수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력 11월, 12월, 1월생은 일이 많아져서 밤낮으로 제일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지띠생들은 정말 좋은 조상복을 타고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주변 사람과 갈등이나 배신으로 조상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도 복삼재가 재물운, 사업운, 건강운 등 이 세 개의 천복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꼭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말년운이 좋은데요. 개면형 하반기에도 운이 좋게 열리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넣은 사주팔자로 따져봐야 정확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지띠의 하반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운세는요. 그동안 부동산이 안 팔려 마음고생하다가 드디어 부동산이 팔리게 되어 재물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자녀에게 경사가 들고 건강도 회복하는 시기를 맞기도 합니다. 지띠들은요, 부지런하고 귀한 대접을 받는 분들이 많아 본인들이 똑소리 나도록 일을 잘 처리합니다. 상반기에는 이것저것 안 풀리고 또 더더욱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반기에는 운이 상당히 잘 풀리게 되는데요. 건강은 잘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몸에 칼을 대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는 가정불화가 심해지거나 재물 손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띠의 하반기의 운이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개운법은 없을까요? 지띠의 하반기 개운법 하나, 화오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즉 뜨거운 여름부터 천복이 열리면서 가을에 결실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만일 자신의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을 자주 활용한다라든가 남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땅의 기운을 많이 담아온다라든가 말입니다. 지띠의 하반기 개운법 둘, 도화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건 지띠가 토끼띠해를 만나 잠오형이 될지라도 도화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큰 돈을 벌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해라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멋지게 하반기 운세를 풀어가시라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지띠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복 많이 많이 받고 부자 되십시오.